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IV 다음 주제는 HIV 테라피틱스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삼성이 두건 보유를 하고, 삼성을 두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룹 성장을 이끈다. 자, 이제 리보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테라피틱스다. 진영 과장이 매수했죠. HIV 거래량 좋죠. 거래량은 곧 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자는 HIV 테라피틱스다. 글로벌 삼성 두 건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 성장을 이어갈 거다. 자, 가남 신약 허가가 가까워지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남 치료제와 같이 글로벌 단위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인 테라피틱스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임상 삼성 두건 진행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다국가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글로벌 신약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평가다. 그래서 진영 회장이 여기에 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진영 회장이 지금 이 HIV 테라피틱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해 8만 주 매수한 데 이어서 최근에 또 10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 과거 최대 주주인 HIB 그리고 안기홍 대표가 각각 66만 주, 5만 주 매수한 데 이어서 진영과정이 추가 매입에 나선 것이다. 경영진들의 HIB 테라피틱스의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래서 650만 주에 이르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16% 큰폭 상승했고, 자, 오버행 이슈도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HIV 제약 등 그룹사 6개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한 게 HIV 테라피틱스죠. 자, 희귀 안과 질환, 신경영향성 각막염 치료제, 알젠259, 교모세포종 치료제, OKM007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진행했다. 인수 시 확보된 자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지부진하던 각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함께 콜드체인 사업도 2년 연속 국가 지정이 되었고 기초 체력이 개선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흑자 잔액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NK 치료제의 경우에 HIV 그룹의 인수 전 이미 한 단계 소규모 임상을 통해서 10명의 환자 중에서 6명에서 각막 상처가 완전히 완치되는 효과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미국 삼상과 유럽 삼상 기대가 큰 상황이다. 환자 모집을 하고 있고 연내 글로벌 삼상 완료한다라는 계획. 자, 이런 이또 호재가 나왔죠. 자, 유일한 NK 치료제로 쓰이는 옥서베스트는 한달 기준 약값이 700만 원.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 RGN 259 일반 처방제 형태로 편의성이 높고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걸로 보고 있다. 교모세포종 치료제 OKM007도 임상 이상 결과 상반기 중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7월 중간분석 결과 6개월 생존 환자 비율이 75.8% 기대치 60%를 넘겼다. 5년 생존, 평균 생존율이 7% 미만인 악성 질환에서 완전 관회가 관찰된 점도 이상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두개 적응증 임상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사는 세계적으로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NK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이상 동시에 진행하면서 검증된 기술력을 더해서 다국가 다기간 임상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약화 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났죠. 이 테라피틱스가 어제 아주 크게 올라섰죠. 크게 올라서고 오늘도 강한 모습을 또잘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을 하고 이 진영을 이제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빠졌죠. 보통 이렇게 하고 빠지는데 빠지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또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다. HIV 그룹이 거의 뭐 시장의 중심에 서서 바이오 쪽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구름대 돌파를 하고 224일선 한번 터치해주고
다시 보이변 하다마코 다시 밀고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HLB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HLB 테라피틱스도 아주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장은 HLB죠. HLB가 잘 가야지 다른 종목들도 다잘갈수 있는 현재 환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대장은 HLB죠. HLB가 대장이다. 자, 가난 부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HLB 강세에 나머지 HLB 관련주들 거의 뭐 전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학하고 제약이 상당히 적게 잘못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상승폭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절반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HLB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면 다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HLB 관련주들. 이노베이션 9%도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자, 판화지는 지금 잘 가다가 지금 한번 크게 밑으로 내려치고 있죠.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무튼 지금 주인공은 HLB다. 그리고 테라피덱스 이런 또 호재 소식 뉴스를 또낸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HLB 테라피덱스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좋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도 괜찮고, HLB 흐름 아주 강력한 흐름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다 좋습니다. 다 좋다. 쭉 올라섰다가 조정 또쭉 올라섰다가 여기에서 이제 직전 고점 65,000 딱 찍어주고 나서 돌파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밑으로 밀려 내리는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좀 일어나도 계속 이 파동을 계속 태우는 그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조정 흐름이 또 나와주고 흔들어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볼펜 상단에 윗꼬리 달고 지금 1시 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13% 상승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 거래량 에너지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흔들어대고 다시 또 매수 들어오고 요렇게 요렇게 요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